사람하고 목사 씨하고 같이 서 있어 그냥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 가지고 저건데 그래 저거 이렇게 축하해 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거 뭐고 내 그 저거 뭐고 사전에 영원히 그냥 가슴 속에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을 저거 가슴 속 깊숙이 제가 그 간직하고 있을게요. 상당히 즐겨 듣고 좋아하는 그런 저거 그룹인데 FC 아일랜드 대서방은 그쪽에서 또 이제 제가 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신인이지만은 앞으로 저거 크게 될 사람들인데 지금 저거 민환이가 저 신인 아니고 10년 됐거든요. 네, 그리고 14년 됐어요. 아, 그리고 지금 저거 아빠 하나 엄마도 지금 제2전성기를 맞았어요. 아, 이게 가족들 앞에서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회 진행을 하려니까 방송보다 좀 더 어색하고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처음 같이 해보는 또 동생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차라리 다른 행사 MC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당신이 하면 좋은데 네. 당신은 안 하잖아. 그래서 한 소리야. 네. 생신 축하하는 기념으로 네. 건배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건배. 건배 앞에 자, 건배. 앞에 있는 잔을 좀 잔을 좀 채워주시고요. 빈잔이라도 좀 들어주시고요. 잔을 다. 자, 건배 제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나 잘해라고 하겠습니다. 너나 잘해. 아. 짱이도 이상해서 쳐다보고 이 분위기는 정말 안 풀렸어. 너나 잘해. 이거는 좀 반말 같잖아. 조금만 봐도. 아니 의미가요. 너와 나의 잘 나가는 미래를 위해. 그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거지. 그렇지. 어르신 앞에서 그럼 되나? 생신날 너나 잘해. 그게 말이 맞지. 이러다가 음식 상해. 야. 동사무소로 할게요. 짱이도 맞대네. 동사무소 또 뭐야? 네. 동료를 사랑하는 예.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. 그건 10대, 20대들한테는 건배 쓸 필요 없어요, 그냥. 그게 우리 시대하고 지금 맞냐고, 이게. 10절이 저러고 하지. 아버님 앞에서 그게 뭐.